오늘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말할 수 있다부터 해볼까요? 누가 다? You can speak. You can speak.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세 번째 양념실 뒤에 화자씨 맞죠? 비가 필요 없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you speak? You can speak를 can you speak 하면 충분히 묻는 느낌 들고요. 문장 완성.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Okay. 묻는 말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알고 있네요. 이번에 묻는 말에 물음표 했나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할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Yes, 생략된 말까지 합니까? Yes, I can speak English. 그렇죠. English가 생략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can speak. Okay, 감자튀김에 뭐라 그래? 감자튀김. 감자튀김 그냥 감자튀김이라 그럽니까? 프렌치 프라이라고도 합니다. 프렌치 I can speak French too. Okay.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어디에 사니? 누가 나부터 해볼까요? She lives. 그녀가 산다. 묻지 않는 말은 그녀가 산다.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하다시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 더즈가 들어있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e lives.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어딘지 궁금하니까 where. 그 다음에 묻는 말 아까 만들어뒀던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에이, 스트로베리 못 썼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In Seoul. Okay. She lives in Seoul. 그럼 in Seoul은 무슨 뜻이니까? 서울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랑짝을 읽고 그녀가 산다? 그녀가 사니? 그렇죠. 하다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Live 가지고. She lives in Seoul.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그다음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She will live. 오케이, okay, live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여기에 이런 거쓸 필요가 없죠. 묻는 말 만든 게첫 단계. 그렇죠. She will live. We should live. We should live. 오케이. Okay. 그다음에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아까 만들었던 we should live 똑같이 쓰면 되죠. Where we should live? 어디에 살 거예요?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okay, 그럼 서울 생활 정리하고 시골 가서 살 거래요. She will live. 누가 다 만들었고요? In the country. 그러니까, okay. In the country가 무슨 뜻이니까? 시골에서 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어디? 그래서 누가 다 그녀가 살 것이다. She will live. 묻는 말, 그녀가 살 것이니? 그렇죠. 얘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다음 표현. 너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니?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You You can understand. Understand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 세 가지 종류 중에 세 번째.
그렇죠. 그 중에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양념식 can 썼죠. You can understand. 요새 선생님이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데 그림으로 표시해 놓으면 누가 다를 만든 거고요. 색깔이 왜 자꾸 까만색으로 바뀌지? 난 빨간색 하고 싶은데 이 위치 바꿀 수 있나? 오케이, 난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누가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Can you You understand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그 이해가 되냐?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대답하는 you understand the problem?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안 먹이려봤자 뭐 대신에 뭐? 그렇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할 수가 있대요. I can understand.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무슨 두 가지 말이 온다? 그렇죠. 이시 이해한다죠. 오케이. 좋.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누가 나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시, 뭐, 이거 써 있는 순서대로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Yes, I can understand it. Yes, I can understand it. 만약에 이해할 수가 없다면, can't understand 하면 이해할 수 없다. can understand 하면 이해할 수 있다가 되겠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두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어요? 오케이. 두 들어있는 이유는 더 컨설트. 안 만기로 봤죠? 오케이. 꼭 선생님이 알려줘야 됩니까? 오케이. 그 콘서트 시작한다는 더 컨서트 비긴이 아니고 뭐예요? 더 콘서트 비긴즈죠. 이게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중1 올라가서 하는 거 이거예요. 응? 세 가지 문장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 너도 컨셉 비긴.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그래서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What time does 두가 아니고요, does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제우 쉬웠어요? 오, 다행이네요.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오케이, 그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It begins at 7 this evening. At 7 this evening이 무슨 뜻이니까? At 7 this evening에 오늘 저녁 7시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언제라고 해도 되지만, 언제 시작하니?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하니까 when 대신에 못 써요. 몇 시에? 라는 말을 썼죠. What time does it begin?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끝.
I should begin. Begin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 세 가지 종류 중에.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begin? 오케이. 문장 전체 완성? Okay, 그래서 제가 숙제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When should I begin my? 오, 재우.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그렇죠. 너는 너의 숙제를 언제 시작해야만 한다 해도 되겠지만, 너는 그것을 언제 시작해야만 한다 이래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After lunch가 무슨 뜻이에요? 점심 식사 후에.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오케이. 그러니까 점심 식사 후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랑 어울리고, Your homework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너는 시작해야만 한다. 누가 다는 뭐였지만, 오케이. 묻는 말이 제가 시작해야만 합니까는 Should I begin?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오케이. 뭘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뭘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싶은지 알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왜 신발끈 묶어야 돼? 신발끈 풀고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 누가다부터 만들면 나와요? Okay, 정리해서. Okay, 나는 묶어야만 한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누가 나. 그래서 나는 묶어야만 한다. I should tie. tie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오케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뭐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will, 뭐, can, should 중에 해야만 한다. should 썼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tie? 오케이. 문장 완성. shoe. lay seeds, shoelaces, shoelaces가 아니고요. shoe하고 lace가 합쳐진 말이에요. shoe가 뭐예요? 신발. 그러면 lace가 뭐겠어요? 끈. 됐습니까? 또는 드레스 같은데 레이스 달려 있는 거, 그런 것도 레이스라고 하죠. 레이스가 뭔지 알아? 드레스에 이렇게 장식처럼 달려 있는 것들을 레이스라고 하죠. 벌써 다 했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왜 신발끈 묶어야만 합니까?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오케이. 그랬더니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fall down.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Because should your fall down. 오케이. 뭐 이상한 거. your가 무슨 뜻인데 지금 쓰고 있어요? your가 무슨 뜻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이거는 이 부분 이렇게 보면 너의 pull down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의 넘어지다 아닙니까? 너의 넘어지다 아닙니까? 이게 하다시면 하다시 앞에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고, 근데 누구의가 올수 있나요? 마치 your fall down은 마치 뭐랑 비슷해 보이냐면 선생님인데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My goal 뭐 나의 가답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should를 썼는데 should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 네가 넘어져야만 한다나 네가 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인가요? 뭐뭐 할수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너는 넘어진다 해볼까요? 너는 넘어진다. 너는 넘어진다. 누가 다 만든. 너는 넘어진다. You fall down. 누가 다네요. 누가 네가 fall down 넘어진다. 그러면 너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You can fall down. 그럼 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뭘까요? Because you can fall down. 오케이, 볼까요?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렇죠. 선생님이 전에 because에 대한 얘기도 했어.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Because 뒤에 누가다? You can fall down은 누가? 네가 뭐 한다? 넘어질 수 있다죠. 그러면 누가다 앞에 뭐가 있으면 because가 있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you can fall down은 네가 넘어질 수도 있던데 이렇게 하니까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shoelaces를 묶어야만 돼. Because you can fall down. 됐습니까? 오케이,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잘했고요. 잘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보이는 건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언제 you를 써야 되고 언제 you어를 써야 할지 이런 것들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you어는 you어를 써야 돼요. your bag, your car, your house, your homework 이런 거할때 쓰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체적으로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should 두 번째 전체 셔플 박스 셔플로 점검할 거예요. 셔플 걸어놓고 묻고 뭐 묻는 말이 나오면 묻고 답하는 것까지 하고요. 답하는 말이 나오면 묻는 말 생각해보고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